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연예인 들어오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뉴 크라우마 스타 이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5세의 애터미를 만나 12년 만에 뉴 크라운마스터에 승급하신 이맹식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은 이렇게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애터미를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맞죠. 예. 잘 살고 싶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이 뭐 별장사를 한 100가지도 더 한 것 같아요. 뭐 일을 갖다가. 택시 운전수도 했었고 연탄 장사도 했었고 뭐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일도 했었고 하여간 별의별 건 다 했습니다. 예. 뭐 돈은 다 까먹고 어떻게 정리를 해보니까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월세방도 어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별내에 가면 남이 철거한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면 아내분에게 엄청 미안한 게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엄청 미안했죠. 어떤 신용불량자 만들고 반면에 너무 아프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데리고 다니고 못 가고 하니까 마누라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계속 이제 그 잠만 자면 잠자기 전에 기도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을 정도. 그 힘든 시기도 아내분이 계속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힘이 되셔 주셨잖아요. 같이 이제 위로를 했죠. 서로 저 집사람하고 서로 나오면서 반드시 성공하자.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한번 보여주자.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내분에게도 어떠세요? 제가 너무 고생을 하다 죽었어요. 편하게 죽었으면은 그런 적이 없네. 이제 일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 호수를 꽂고 목을 뚫고 여기 다 밥을 먹고 1년을 식물이가 상태로 너무나 고생하고 죽어서 그 마음이 아파.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질 못했어요. 그 줄 수 있는 거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거를 못 줬어. 예, 지금 이제 다시 저거 한다면 예, 고맙다. 그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안 했거든 평상시에 잘. 예, 말을 갖다가 예. 그 뭘 비싸지도 않은 걸 왜 아꼈어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했었어. 처음에 집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해내가지 못했을 거예요. 버팀목이 없어서. 사업 초기에는 이제 아내분께서 많이 더 도움을 제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위가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고통이 심하잖아. 심하니까 해모임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먹어보고 너무 자기가 먹고 좋으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한테 간절하게 전했던 거지. 제품을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다 보니까 제품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던 거지. 오늘 크라운마스터 승급식을 아내분이 보셨더라면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춤추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겠죠. 뭐 너무 좋아서. 저 성격도 저한테다 막 좋아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집사람보다도 이제 저희 파트너들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시는 우리 파트너들. 제가 부족한 거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채워주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 채워주고 있어서 아마 저희 집사람이 더 열심히 하라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정말 지금은 곁에 아내분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아내분 대신해서 예. 파트너분들이 지금 든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는 이맹식 크라운마스터님이 새롭게 그리고 계시는 인생 시나리오가 좀 궁금해요. 일을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인생 시나리오 목표입니다. 꿈이에요. 지금 여기 별장도 사장님이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아, 예. 그것도 이것도 이제 초
초대하는 게 되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장을 만들어서 놀러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편하게 이렇게 회장님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 별장을 짓게 됐고 중국에 이제 외국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숙소도 할 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 파트너들 거다. 언제나 모시고 오면 된다고. 그럼 사장님, 여기에 리크루팅, 여기에 사업자분들 데려와셔서 실패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여기 오면 100% 다 그냥 100% 다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고. 예. 오늘 여기도 파트너분들이 엄청 많이 와 계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혹시 임행식 사장님은 어떤 리더예요? 짱이요. 최고 리더예요. 임행식 단장님은 열정이 있는 리더예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화장실에서도 회장님 강의를 듣는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성공을 시킬 거니까 따로 올라오면 따로 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 하던 일을 다 줬고 따라가서 오늘날에 성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애터미 안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계신 임행식 사장님께 저희가 애터미 퀴즈 하나 드릴게요. 미퀴즈! 예스! 애터미 회원들은 다른 모든 회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애터미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재심함요. 오. 문제를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바로 끝나기도 전에 바로. 네. 이게 정답이 맞나요? 네, 정답은 재심합력입니다. 와. 아, 저 고기 드리려고 했어요. 고기를. 그럼 3억 주는 겁니까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사장님께 이거. 이따가 현장에서 받으시죠. 예. 네, 이따 현장에서 받으시면 오늘 사장님께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소감 한마디 듣고 마칠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미퀴즈 진행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크라운 승급식을 촬영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으셨나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고맙고 힘이 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인생이 바뀐 뉴 크라운 마스터 임행식 인사드립니다. 희망도 빛도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거지꼴로 살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뤘습니다. 아내와 보라짓이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0년 전 저는 스폰서를 따라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던 그때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한치 앞도 안 보이던 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고 이전에 없던 꿈과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라는 회장님 말씀처럼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렸더니 6개월 만에 샤론 노즈 마스터가 되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면서 철거촌 빈 단칸방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10년 전 우면산 산 사태를 기억하시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 사태에 목숨을 잃었을 때
불행하게도 저희 스폰서인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준탁 스폰서께서 불의의 사고로 급류에 휩쓸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믿고 의지하던 스폰서를 하루아침에 잃고 마치 한쪽 발이 잘린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식물이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1년간 병간호에 온 정성을 쏟았지만 아내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의지하던 스폰서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곁을 떠나니 양쪽 팔이 모두 잘린 것 같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잘 살면 뭐해? 큰 집이 있으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사랑하는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를 믿고 따라준 파트너들이 얼마나 힘들까? 파트너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파트너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이를 악물고 뛰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세 10만 원이 없어 월세방에서 쫓겨났던 제가, 신용불량자 거짓골로 살던 제가, 사업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부족함 많은 제가 오늘 이 그라운마스터에 승급하게 된 것은 모두 사랑하는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관심과 사랑, 재심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도 애터미의 시스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파트너 사장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며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마음에 품고 재심 합력의 힘으로 다시 허리띠를 조여 매겠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3층짜리 건물을 멋있게 지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 파트너들은 저보다 덜 고생하고 저보다 나은 환경에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년 내에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회장님과 임직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